이사 가고 나서 자꾸 좀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. 집을 뭐 졌어요? 아니면 새로 샀어? 지었어.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. 나오는 게 살책이거든. 누가 보셔야 되는 거야? 본인이 본인 성이 뭐예요? 올해 변화 변동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는데 변동으로 올해 쓰셨어? 네, 저 올해 초에 이사를. 우리가 변동 문서가 들어왔을 때 쓰지 말아야 되는 문서가 있고 써도 모방한 문서가 있단 말이야.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본인만 움직인 건 아닌 거로 나와요? 저희 가족이 다 같이. 가족 전부 다 가면 엄마, 아버지, 뭐 이렇게 네. 친구분들. 지금 제가 이제 보는 거로는 요 본인 사주로만 봤을 때올 해운년에 변동을 줘가지고 이게 조금 약간 집안에 우환이 져 있다라고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. 저희 가족이 이사 가고 나서 자꾸 좀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. 집을 뭐 졌어요? 아니면 새로 샀어? 지었어. 터를 이렇게 해가지고. 성주도 안착이 안 되고 온 집안 식구들이 불안정해 지금. 이사하고 집진 그 주소 알수 있어? 원래 고향이 아니었나 봐. 그지? 원래 고향이면은 그 터를 살 일이 없다. 왜 그러냐면 이 터는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산소를 쓰는 그 묘터가 아니고 애기들이 죽으면 애기들은 묘를 쓰지 않습니다. 애기들만 갖다가 묻는 그 애당골이라 하는 데인데, 그런 데야 여기가 터가. 아버님이 땅을 구매를 하실 때 많은 것을 알아보질 않으셨나 보다. 그냥 누구 얘기만 듣고 사셨나 봐. 사실 집 짓기 전에 그렇게 땅 거기서 그 애기 쪼구리 이렇게 좀 발견됐는데 그냥 좀 신경 안 썼거든요. 그냥 뭐 어떻게 좀 그냥 쓰레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치웠는데 조금 약간 좀 기분도 좀 찝찝하고 또 가족들도 계속 사고 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어머니가 그래서 물소리까지 들으셨다고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.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, 내 집,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애기들도 거기가 본인들의 집이잖아. 죽어서 이렇게 편히 이렇게 내 명대로 못 살고 간 것도 억울하고 분한 텐데, 예를 들어서 내 집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고, 내집 위에다가 남이, 내집 있네 하고 집을 줘놓은 격이잖아. 애당골이라 하는 거는 그 배냇저고리 뭐 한두 개만 나왔겠냐고. 거기에 무수한 애기들이 또 이렇게 묻혀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. 그걸 다 파헤쳐가지고 돋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졌으니 편안할 일이 없죠. 부모님도 이쪽 돌아가시고 동생도 이번에 다쳐가지고 근데 아직 저는 이제 그런 사고는 없었는데 너무 걱정돼가지고 좀 무섭기도 하고. 집을 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큰일 났네.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. 나오는 게 상책이거든. 거기는 왜? 거기서는 사람 살 터가 아니잖아. 거기 뭐 털을 누르고 뭐그 애기들을 영혼을 달래고 그건 웃기는 소리야. 한두 명이? 한두 명이냐고 그게. 아무리 뭐 기존에 있던 그 애기 영가들을 달래갖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그터 자체가 벌써 사람이, 산 사람이 살수 있는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. 당장 나와야 돼. 당장. 그러면 일단 최대한 빨리 그냥 상의를 하셔야 돼. 상의를 하셔서 이건 나오시는 거밖에 안 돼요. 웬만한 일에는 그냥 영가를 달랜다든가, 뭐 아니면 털을 달랜다든가,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누르고 사는 경우도 많잖아. 근데 제가 보는 이곳은, 힘듭니다. 거기 내 영역이 아니잖아. 돌아가신 분들이 편안하게 누워 계시는 그분들만의 영역이란 말이야. 그리고 산 사람이 살수 있는 데가 있고 죽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터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. 근데 지금 여기는 한 구가 그렇게 된게 아니고 그 일대가 전부 다, 그 언니네가 터를 잡은 그 일대가 다 그거야. 제가 보는 거랑.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은 누군가가 다치기만 해. 이게 얼마나 갈것 같아. 그러니까 얼른 가셔가지고 이거는 미적미적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어쨌거나 이사를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당장에 조금 뭐 조심스럽긴
조심해야 되는 거는 딴게 없어요. 그냥 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어차피 떠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뭐 고안되든가 이렇게 저 언제 이제 집 알아보고 있습니다. 저희 나갑니다. 이렇게 해놓고. 조금 좀 저렴한 거 이제 좀 이렇게 대량으로 살수 있는 거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하면 애기들 배냇 쪽으로 많단 말이에요. 그거를 한막 100장 사버려. 대량 구매 싼 거를 해갖고 집 뒤쪽 부분 거기 불나지 않게 조금 뭐를 해갖고 그거를 한꺼번에 태워줘 버려. 배냇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놓고서 조금 시간을 벌 뿐이지. 그거 했었다고 그래갖고. 너 여기서 니네들 살아도 돼 이거 아니야. 빨리 집을 알아봐. 아빠한테 빨리. 돈이나 빨리 그게 상책이에요. 여기는 비방이고 뭐고 조금 힘들어. 최대한 빨리 아, 정말로 여기서 눌러 산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 아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나갈 거예요. 지금 한거 별거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 그거는 꼭 하세요. 그래야 우리가 또 시간을 벌잖아. 시간. 만약에 혹여라도 이제 이사를 나가잖아. 나가고 나서 조금 돈이 아깝다고 그래갖고 그걸 세를 논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누가 들어와서 산들 살수 없잖아. 본인들도 그런 편은?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. 아셨죠? 네.